네,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바로 아재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가장 아재력이 뛰어난 분,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식 100%님이 전국 3대 냉면집을 아신다고. 3대 냉면집 아시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혼자 알지 마시고요. 알겠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이렇게 메모해서 꼭 가보겠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있나요? 혼자 먹진 않았고 저희 선배들이랑 같이 먹었는데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 가장 인기 있는 벌레는? 네, 벌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벌레는 누구일까요? 어떤 걸까요? 짤랑곤자님이 애벌레, 돈벌레, 레버리지. 주식 100%님이 냉면집이 전북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북도 갈 수 있죠. 전북도 알려주세요. 네, 아직까지 아쉽게도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는데요. 여러분, 어서 빨리 한번 막 던져보세요. 애벌레. 네, 드론님이 애벌레 하고 웃으셨는데요. 약간 비웃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드론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어떤 건가요? 네, 뉴페이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뉴페이스 캐스터 제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돈벌레는 아니에요. 돈벌레 아닙니다. 여러분, 살짝 지금 정답이 부진한데요, 여러분. 네, 나왔습니다. 바로 정답은 스타벅스. 네, 제갈공명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스타벅스죠. 영어로 벅스가 벌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벅스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자, 문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여름에 전쟁을 하면 무엇일까요? 전쟁을 여름에 하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오답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드럼님이 워워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워워 아닙니다. 그런 정답 아니에요. 자, 더워 죽어요. 단군 스펙. 서머 너지워. 더워. 맞추셨어요. 정말 정답은요. 더워. 더워. 더워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네플96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계속해서 바로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그 와중에 미노미님이 을지로에 있는 우레옥이 맛있다고. 제가 꼭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우유가 넘어지면? 네, 우유가 넘어지면 어떤 걸까요? 네, 아재 개그하는 거 맞고요. 페스트라님이 앙팡이라고 하셨는데, 앙팡이요? 우유가 넘어지면? 넘어지면? 아닙니다. 아, 나도 모르게 또 퀴즈 풀고 있네. 그럼요, 이게 또 풀수록 또 재미지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답 맞춰주세요. 제스트트라님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아닙니다. 기다림1234님이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네, 우유가 이렇게 넘어지면 아야가 되겠죠, 여러분? 앙팡님, 앙팡님, 기다림님 정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재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아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그만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아쉽지만 오늘은 아재 퀴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같은 시간 몇 시요? 바로 1시 50분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녹색상의 채가에 검색하셔서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또 유튜브 키움증권 채널 K에서 이 방송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